성대모사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. 뭐 장혁씨 성대모사도 하시고 끊임없이. 근데 요즘 그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이경영 씨 성대모사. 어머, 어머, 진행시켜.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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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경영 씨 한번 봅시다. 아, 그래, 한번 보자. 요즘 이경영 선배 트렌디한. 좋았어. 진행시켜. 오, 잘하는데? 근데 막 비슷하진 않은데. 이거 뭐가 곽범 씨를 따라한 거 아닌데? 맞아.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. 곽범 씨. 범이 어디 그 경계에 있어. 그 사이에 어디 있어. 이거를 경영 선배 앞에서 했어요. 네.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으시더니 좋았어. 이러더니 이렇게 딱 뭐 딱 알아주시더라고요. 헤드락인데. 이건 헤드락인데. 아,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. 뭐. 요즘 이제 정우성 선배님이 저한테 톡을 똑같아. 주셨어요. 네. 우성 형님이 저한테 상이비 밥 먹었어? 상이비 밥 먹었어? 야, 요것도 좋았어! 좋았어! 야!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야.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. 그거 한번 해주면.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. 우와! 좋았어! 우와! 좋았어. 야, 좋았어. 하지 마. 좋았어. 안 똑같아. 이상해. 하지 마.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연습하고 다녀요? 배우가 왜 배우가 왜 개인기에 넣느냐고. 근데 기본적으로 되게 톤이 좋다. 좋았어. 근데 이상엽 씨가 목소리 톤이 예능 톤이랑 연기 톤이 따로 있으시다고. 예를 들어서 순정 목소의 한 대사를 한다면. 안녕하세요, 김태형입니다. 이게 원래 제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저의 목소리인데. 배울었어. 저기 들어오기 전에도 아, 이 목소리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. 진짜 좋다. 예능 들어오고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. 아. 들어오니까 막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왜 좋았어. 아, 이렇게 되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되네. 아니 그래서 저는 이상엽 형님을 처음 뵀는데 어디서 이렇게 낯이 있고 친숙하나 했더니 우리 트로트계 직속 선배 박현빈 형님. 살 빠진 박현빈. 진짜 느낌 있어. 네. 지금 이제 살을 좀 뺐는데 원래 좀 살이 좀 있을 때는 정말 많이 들었어. 네.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약간 이런 거였죠.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? 박현빈 씨. 곤드레!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밖에 가서. 야, 노래 잘하네. 목소리도 비슷하네. 목소리도 비슷하네. 노래할 때. 곤드레까지 비슷했어. 맞아. 그치? 만드레! 우와, 진짜 똑같다. 야, 비슷하다. 왜 이렇게 노래 왜 이렇게 잘해? 잘하네. 좋았어! 잘하네. 좋았어만 하지 마.